업문 일치체 웅행 문체 혁명 웅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티버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단추로 돌아왔습니다. 첫 김단추 시리즈가 성적이 워낙 저조해서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김단추는 김세랭이 단편을 추천합니다의 준말이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밌고 유익하고 의미까지 깊은 한국 단편 소설을 추천드리는 시리즈입니다. 그럼 더 이상 긴말 말고 가보죠. 뿅! 짠! 가불고시원 체류기입니다. 가불고시원 체류기는 박민규 소설가의 작품으로 2004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단편이기도 합니다. 이 단편은 문예창작과 학생으로서 한국 문학 덕후로서 참 익숙한 작품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배우기 위해 선생님이 추천하셨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대학교 들어와서도 신업문일치체 웅행 뭐 문체혁명 웅행 하면서 어려운 말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작품이란 뜻이겠죠? 이 작품의 줄거리는 뉴스를 보다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의 소식을 듣고 10년 전 자신이 살았던 고시원을 떠올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버린 주인공은 친구네 집을 전전하다가 친구 어머니가 주는 눈치를 버티지 못하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고시원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갓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진짜 고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주인공은 방보다는 관에 더 가까운 곳에서 겨우 1cm 두께의 벽으로 자신을 가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고시원에서의 주인공의 생활은 서바이벌에 가깝습니다. 너무 적적해서 드럼 소리만 간신히 들리게 노래를 들어도 옆방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형이 쫓아오고 방귀마저 조용히 끼기 위해 엉덩이를 벌린 채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고시원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곳에서 고시 공부하는 형의 이별을 목격하기도 하고 친형이 사고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컴퓨터를 도둑맞을까봐 친구도 잘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비좁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모르는 여자가 불쑥 들어와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쯤 주인공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금은 어떠냐는 아내의 질문을 받고 지금은 천국이지 라며 그곳을 추억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친형이 사고사하지만 이 소설은 정말 웃깁니다. 박완규 소설가는 원래 시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을까? 묘사와 엄청난 유머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몇 장면 읽어볼게요. 봄이 되자 나의 기숙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의 가족들과 아침을 먹으려는데 유독 나만 계란 후라이가 빠져 있었다. 여긴 계란이 없네. 친구가 묻자 친구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글쎄 계란이 떨어졌지 뭐니. 별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냉장고 위에 얹혀있는 계란 두 판이 눈에 들어왔다. 등 뒤에서 친구의 여동생이 수저를 놓는 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크게 들렸다. 의외로 씩씩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세면장 겸 화장실에서 마주쳐도 여자들은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의 볼일을 척척 다 보고 서로의 방을 오가며 소곤소곤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가 하면 그 좁은 옥탑방에서 몇몇이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아니 웃었다. 옥상에 나와 담배를 피던 나는 한바탕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곳에서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희귀한 일이었다. 큰일이다. 그때 어떤 거대한 기운이 뱃속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것은 분명 메탄이 아니라 LPG였고 아무리 엉덩이를 잡아당긴다고 해도 수습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더불어 진짜 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움직이기만 해도 결코 온순한 열대어가 아닌 한 마리의 백상어가 입을 벌린 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술자리에 과식을 탓하며 나는 조심스레 엉덩이를 잡아당겼다. 최대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화가 난 백상어를 달래고 또 달래었다. 결국 튀어나온 것은 한 마리의 참치였다.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백상어가 작아져서 참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백상어가 여러 마리의 참치로 쪼개진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억지스럽게 눈물을 자아내면서도 웃음까지 잡고 싶어한 영화를 보곤 합니다. 영화 좀 보셨다 하는 분들은 아 도대체 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잡으려다가 산통을 다 깨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바란 웃음, 눈물, 감동 콜라보의 좋은 예가 바로 갑을고시원 체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웃음, 눈물 콜라보의 상위 1%쯤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박민규 소설가의 갑을고시원 체류기를 추천해봤는데요.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